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관리의 준칙은 시 도지사가 해야 된다 했고요. 그것이 총 28가지 준칙 사항에 들어가고, 입주자 등이 아닌 권리,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사항을 28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뭐 하면 한다? 우리가 단지에 맞는 관리 규약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모든 단지가 관리계약 준칙을 각 도별로 이제 준칙이 만들어지겠죠. 도별로 만들어지면 그 도별로 그걸 참조해서 이제는 단지별로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최초에 관리규약 제정 71페이지를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정을 볼게요. 제정을 보면 누구예요? 입주자 등은 뭐를 관리계약 준칙을 그죠? 누가 만들어요? 시 도지사가 만든 준칙을 28가지 기본 사항이 들어가는 거를 뭐 해서? 참조해서, 참고해서, 그죠? 살펴봐서. 법상으로 참조라는 표현을 쉽게 말하면 살펴봐서, 예,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고, 예. 그래서 뭐 한다? 규약을 정한다. 관리규약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서 관리규약을 정한다. 어떻게 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이 경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아까 어린이집은 별도에 있다 그랬죠? 어린이집은 별지 소식이 별도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들어갔죠. 전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준칙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자, 이거 재정이에요, 재정.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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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이라면, 재정이라면,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 관리규약은 개정, 개정, 바꾼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그거를 보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걸 재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 아파트에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사업 주체에서 만들었게 되죠. 시행사. 그죠? 시행사에서 어떻게 해? 입주 예정자의 동의받아서 과반수로 재정을 하죠. 그죠? 재정을 하고, 그거를 사업 주체에서 우리한테, 아, 시행사죠. 사업 주체, 시행사에서 관리계약을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게 최초의 뭐예요? 재정이죠, 재정. 그러고 나서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1차 개정, 2차 관리계약, 3차 관리계약, 4차, 5차, 6차, 7차, 8차 내려와서 뭐가 이제는 개정이 되는 거죠, 개정. 이런 절차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지문도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재정하고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 나올 텐데, 다음 차선에 나오네요. 사업 주체는 누구예요? 최초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죠? 사업 주체는 누구와 입주 예정자와 뭐를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 규약을 제안을 하죠. 그게 뭐예요? 각 도에서 만든 준칙이죠. 그걸 참조해서 제안을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보고 서명을 해주죠. 서명. 그렇게 되면 과반수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것이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아직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안 됐죠. 사업 주체 기간이니까. 구성되기 전에는 뭐를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 나눔센터를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입주 개시일 3개월 전에 관리 규약을 제안할 수 있다. 그죠? 이거 현실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입주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1월 아까 20 혼합주택 이제 입주하는데 3개월 전이면 몇이냐? 3이면 8인가요? 8월? 8월 26일 날 되나요? 26일 날. 자, 이때 입주자 예정자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그죠? 다만 계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뭐 해야 돼요? 등기 발송해야 됩니다. 등기 발송. 그리고 나서 동의 받아야 되죠. 동의 받고 사업 주체가 어린이집 사업을 개시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왜 이렇게 하죠? 자, 개시와 동시에 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육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저도 이런 단지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법은 언제?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 규약을 제한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에서 신경 안 씁니다. 사실은. 신경 안 써요. 입주 대표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지. 거꾸로 신경 쓰는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중공 내기 바빠서. 근데 이번에 11월 26일 혼합주택이 어저께 입주했는데 저도 현장 갔다 왔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안 하죠. 안 해요. 누가 하라고? 책임 안 갖고 싶은 거지. 혹시나 잘못 임대해가지고 잘못 문제 생겨버리면 책임 소재가 분명히 따르니까 입주자 대표에게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죠. 자, 두 번째 재정 절차입니다. 뭐예요? 아까 재정 절차는 누가 한다고? 최초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 누가 한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 규약은 누가 한다고요? 사업 주체가 한다고요. 사업 주체가. 누구와?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와 서면 동의 받죠. 그 방법으로 하죠. 이게 최초의 재정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뭘 가지고 한다? 준칙을 가지고 참조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앞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는 아까 내용 증명, 개별적으로 등기 보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보시죠. 사업 주체는 최초 이제 입주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입주 예정자들이 운영하는 형태의 어떤 포털 사이트가 있는 거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에다가 통제를 하죠. 근데 관리 주체가 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해요. 이건 관리 주체가 통제해야 되는데 이때 관리 주체가 없어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현장에서 불가능합니다.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관리 주체. 언제 운영한다고? 사업 승인 난 다음에 운영합니다. 이때는 뭐 사업 승인 나기 전에 벌써 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관리 주체가 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 주체 운영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없어요. 보통 입주 예정자의 보름 전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죠. 보름 전에. 근데 우리는 벌써 3개월 전에 하라고 하면 한 두 달 반 차이가 나죠. 현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제 문구상으로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제한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 한다고? 입주 예정 15일 전에. 사업 개소할 때 그게 보통 15일 전에 해요. 왜 그러냐? 한 달 전에 하면 관리비 나가잖아요. 직원도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 보름 전에 보통 아파트 개소식을 하죠. 그 보름 동안 급여는 어떻게 하느냐? 단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단지에서 알아서. 그래도 줘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관리비 예치비가 받는 거죠. 관리비 예치비. 다음. 자, 재정 절차. 자, 또 있죠. 사업 주체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우린 비의무 단지야. 비의무 단지인데 입주 단지로 가고 싶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 싶어. 왜? 주민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속상해. 그래서 관리 규약을 법에 있는 거를 공동주택관리법 우리 단지도 적용하고 싶어. 그래서 전환하죠. 이 단지. 전환하는 단지도 누가 한다? 최초? 관리인이 하죠. 관리인. 관리인이 하죠. 관리인이 제안하죠. 누구한테? 관리인이 하면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니에요. 관리인이 시특법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되어 그분이 관리가 준칙을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맞게 그 참조해서 만든 거를 제안을 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의 가반수 서명을 동의를 받으면 이제 확정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30일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죠. 그런데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10분의 연서해서 대표로 누가 할 수 있죠. 이때 전환할 때는 어떤 전환 과정이 필요해요? 입주자 동의의 몇 분의 2?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죠. 자, 비의무 단지에서 의무 단지 전환할 때는 입주자 등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규약이 필요하죠. 규약이. 그전에는 그냥 자치 규약이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약이 아니고 그냥 자치 규약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관리인이 시도지사에 만든
준칙을 참조해서 주민들에게 제안을 하고 제안한 결과 과반수로 서명을 해주면 확정이 되죠. 그거를 이제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예요? 아니면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장이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관리인이 신고를 안 한다라고 하면 입주 예정자의 10분의 1이 연쇄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관리규약이 확정이 되죠. 아파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고가 존재하면 선고가 존재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들을 구성하게 되고 선거관리위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어떻게 해요? 선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근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사업 주체가 나왔고요.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최초에 뭐에 관리규약 제정할 때. 자, 제정할 때는 이런 목적들이 있어야 돼요. 관리규약 제정할 때는 이 세 가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왜 목적이 뭐냐? 법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 우리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임원들 선출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관리규약 개정도 해야 됩니다.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내용들 3단 비교를 하죠. 종전의 거, 기존 거, 준칙 거. 세 개를 비교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3단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을 3단 비교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통지하고 결정 방법을 어떻게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로 제안하든가 입주자 대표회의로 제안하고요. 입주자 등의 10분의 1로 제안하면 이거를 주민의 과반수로 확정을 하죠. 그게 관리규약 제정 절차죠. 자, 관리규약은 누구한테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무슨 얘기죠? 승계한 자. 매매를 통해서, 그죠? 임차를 통해서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관리 주체는 관리 규약을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데는 응해야 된다. 그죠? 야, 그러면 관리 주체는 이제 관리 규약을 보관합니다. 보통 뭐 1000센터 첨부하면 1200부를 이제 제작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승계를 한다 그랬는데 승계할 때 전주인이 나갈 때 관리 규약 그 세대에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보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관리규약에다가 그걸 넣어요. 전출하는 세대는 이사가는 세대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새로 소유자에게 관리규약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 문구를 넣는 단지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 이 표현이죠. 자, 신고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 아까 얘기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입주자 대표회장은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회장이 하죠. 근데 최초는 틀리겠죠. 최초는 누가 해요? 최초 제정할 때는 누가 해요? 사업 주체하고 누가? 관리인이 한다는 거죠. 최초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분들 이제 다 빠져나가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하는 거죠.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하죠.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하고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아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3개월 안에 30일 안에요. 3개월이 아니고. 30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 30일 안에 신고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30일 안에. 그럼 어떤 내용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만, 관리인이 안 할 때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연쇄해서 그 중에 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관리규약 제정 신고를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의 구성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고를 하죠. 신고를. 그렇게 되면, 신고가 되면 관리 규약이 확정이 되죠.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보완할 때도 있어요. 받았는데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 서명하는 게 과반수가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처리 기간을 통해서 보완을 하죠. 그런 내용은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다음 날로부터 신고 수리한 것도 뭔데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한다. 자, 입주자 대표회장은 언제까지 관리규약을 30일 안에. 자, 여러분의 가로넣기 나오면 쓸 수 있을까요?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하는 신고 사항이다. 다음에 가로안을
숫자를 쓰시오라고 나오면 30일 쓸 수 있나요? 그리고 누구? 사업 주체, 관리인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재정은 누가 한다? 사업 주체, 그 다음에 관리인이 하고요. 그 재정이 끝난 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장해야 하는데 언제? 30일 이내에 신고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되면 가로놓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0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리인이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 회장이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이제 신고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선거구가 이제 확정이 되죠. 그 안에는 선거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를 뽑을 수가 있는 근거가 마련되죠. 자, 신고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서류. 동의서, 동의서, 제안서, 동의서, 현황. 입주자 대표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는 관리규약 제정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 제정은 사업 주체하고 관리인이 한다 그랬고요. 개정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하는데 그때 뭐가 관리 규약의 제정과 개정의 제안서, 제안서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반수로 동의했다는 문서 서명. 현장에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명 받으라 그러면 사인을 해요. 사인. 주민들이. 사인이 아니고 홍길동 정자 쓰라고 하셔야 돼요. 정자. 여러분 현장 가시면 나중에 현장 가시면 전 소장님들 막 사인 막 받아요. 안 돼요. 홍길동 정자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시면 그 역할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이 아니에요. 서명을 받으셔야 본인 의사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입주자 대표 구성명 똑같습니다. 내용은 30일 안에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입주자 대표 구성 변경도 회장님이 변경됐다든가 감사가 변경됐다든가 이사가 변경됐을 때도 현황에 대해서 이런 생년월일 주소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30일 안에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게 되면 뭐 한다? 과태료 대상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자, 공동주택관리법, 공주법 시행령 20조. 관리가 제정에 관한 일부다. 가로 안에 내용을 쓰시오. 자, 최초죠? 공동주택 분양. 최초죠? 최초의 관리규약 누가 한다?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관리규약을 참조해서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로 동의한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하죠. 또 누가? 의무단지 전환하는 있는 관리인이 하죠.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관리규약, 시도지사에서 만든 관리규약을 참조해서 해당 입주자의 여기는 입주 예정자고 보통은 입주자 등이죠.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확정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공주법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관리규약, 지금 관리규약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세입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소유자 바뀌었을 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옳은 지문이죠. 자, 결국은 오를 찾는 거고요. 여기도 오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오를 찾는 거죠. OX, 결국은 우리 지문은, 우리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OX 찾는 거예요. 뭐, 오지 선다, 사지 선다 있지만, 결국은 OX 찾는 거예요. OX. 그렇지 않습니까? 오를 찾는 거죠. 오를 찾으면 되는 거죠. 간단히 생각. 오지 산다 하면, 부담되죠. 아, 다섯 개 중에 어떻게 찾아. 그게 아니라, OX 찾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맞는 답이 O, 틀린 건 X. 그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굉장히 편해지죠. 자, 두 번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한 자에 대한 조치. 그죠? 규약에 대해 어디 정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술 먹은 사람, 방과하는 사람, 뭐, 소변 보는 사람, 계단에서 소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런 사람 깝깝합니다. 자, 세 번째, 관리가 준칙에는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러네요. 맞네요. 자, 네 번째, 관리규약은, 관리규약 개정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 제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로 찬성하는 방법을 따른다. 맞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입주자 대표의 제안으로 하죠. 제안으로.
자, 다섯 번째. 자, 사업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리 규약을 재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 규약에 재정안, 재정 제안서 및 입시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는 질문 같아요. 그죠? 제안서하고 동의서를 첨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누가요? 입주자 대표회장이죠. 입주자 대표회장이 하죠. 엄밀히 따지면 사업 주체가 하려면 제안서가 없어요. 제안서가 그냥 준칙상으로 가죠. 근데 사실 그 엄밀히 따지면 이 질문도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문제 이의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분도 그렇게 하거든요. 최초에 분양할 때 이런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보면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장은 이렇게 되죠. 입주자 대표회장은 이렇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질문도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의 제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죠? 이의 제기 해마다 이의 제기 들어가면 좋을까요? 혼란스럽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의 제기 했는데 1년 기다려야 될까 말까 공부도 안 되고 막 차라리 이의 제기 없이 그냥 갔으면 더 편할 것.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전환이에요. 전환이에요. 의무관리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전환한 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전환세대 입주자 등은 관리계 재정 신고를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신고는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신고가 되고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구령 신고된 날로부터 뭐 이제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죠. 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몇 개월?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결정해야 된다. 자, 관리인이 30일 안에 신고하고 관리규약 개정이 되면 그때 관리규약이 개정됐다는 건 뭐예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입주자 대표가 3개월 안에 만들어지면 6개월 안에 뭐를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 얘기죠. 3개월 이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찾으라는 거죠. 자, 공동체 활성화 및 질서에 관한 사항은 뭐래요? 규약이 포함돼야 된다? 해설을 봤더니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이래요. 그건 틀렸다는 질문이고. 자, 주민 공동시설 위탁에 따른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도 어디? 준칙에 들어가야 사항이다. 경비원, 근로자는 괴롭힘 금지 발생 조치 사항도 준칙 사항이다. 관리 주체가 작성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열람 방법에 관한 사항도 준칙에 관한 사항이다.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준칙에 관한 사항이다. 자, 이 묻힘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넣었어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의결 사항이에요. 의결. 요 질문이 준칙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의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눈여겨 보세요.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입니다. 의결 사항. 자, 왜 그럴까요? 돈 쓰는 거기 때문에 돈 써. 공동체 활성화 돈이 나가거든요. 돈 쓰는 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해야 돼요. 돈 쓰는 거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 탁구장 운영하려면 그죠? 헬스장 운영하려면 골프장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층간소음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뭐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층간소음이 우리 소장이 뭐예요? 이직을 책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중입니다. 내가 여기 잘 근무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다른 으로 소장님이 많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데 그 층간소음 잘못 관리해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가는 소장님도 꽤 있어요.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소장이 정말 피곤합니다. 본인만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웃사이센터에다 우리가 안내를 해주죠.
우리 뭐 층간소음위원회도 있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어때요? 층간 이웃사이 센터로 연결해 주죠. 바로 그쪽으로 가서. 자, 어찌됐든 층간소음 잘 관리해요. 잘 관리해서 여러분 단지가 잘 보존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 관리해가지고 다른 데 이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 발소음이 생기는 음향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죠? 어때요? 층간소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입주자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옆 단지, 바로 옆에 있는 것들도 층간소음이지만 뭐예요? 대각선, 대각선에 있는 세대에서 발생하도 포함한다. 층간소음에. 옆에 있는 것만, 옆에 있는 호실만 층간소음이 아니라 대각선에서 나는 소리도 포함한다. 특히 TV 소리. 아파트에 어르신들 많다 보니까 잘 안 들려요. 그러면 TV 소리가 굉장히 크게 해서 계속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밤에 야간에 오면서 뭐예요? 청소기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탁기 돌리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고, 아이들 뛰는 소리는 거의 다 맞지. 아이들 뛰는 소리는 보통 이제 매트를 사용하니까 거의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맞벌이 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하죠. 그리고 좀, 나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나만이. 참, 그 곤란합니다. 나만이 들리는 소리. 그거 해결 못 해요. 그런 부분들. 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그 소음 피해를 끼치는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소음의 발생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죠? 우리는 왜 관리주체의 업무로서 그 업무를 하는 거니까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거를 남기셔야 돼. 근거. 언제 이런 일이 접수됐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근거들을 남기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소장님께서 관리주체 업무를 했다고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근거를 남기셔야 돼요. 그냥 뚝 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근거를 반드시 남기셔야 돼요. 일지를 통해서 그 피해자를 만나는 거죠. 또 피해자 안내를 하고요. 그런 관리 업무의 주체를 하셔야 돼요. 현장은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그냥 전화상으로 앉아서 하면 나중에 이상한 문제 생깁니다. 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끼친 자는 우리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 조치 권고를 해야죠. 당연하죠. 자, 관리주체 조치에 불구하고도 층간소음이 발생이 계속될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어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웃사이센터라고 하죠. 어디? 이웃사이센터. 1544에 땡땡땡땡 거기로 전화하죠. 그걸로 연락해주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한 3개월에 6개월 걸려서 나와요. 참 그분들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당장 급한데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현장 가서 이웃 사이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뭐가 잘못된 확인해주고 조치해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된 경우에는 바로 아니면 처음부터 일로 가도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령으로, 환경부령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사용자에게 예방, 분쟁, 조정, 교육도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 동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이걸 직접 틀어주나요? 가서? 불가능하죠. 사이트를 안내해주죠, 사이트. 이거로 여기 사이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안내해줬다는 거를 해주죠. 그게 교육이죠. 또 입주자 또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예방 조율을 자치적으로 뭐예요?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죠. 누구로? 대표님들로 구성하죠. 3명 이상으로 하죠. 그래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자, 층간소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뭐에 대해요?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첫 번째.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 세대에 관해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건 X 찾는 거네요. 그죠? X. 그러면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 세대에 관해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죠? 그럼 얘네요. 자, 두 번째.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뭐예요? 협조해야 되죠? 아, 옳은 질문이네요. 자, 세 번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을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 옳은 질문이고.
네 번째, 관리 주체는 필요한 경우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죠, 대부분. 자, 다섯 번 질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중단하도록 차음조치 권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위해서 세대 내 확인 조사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질문이죠. 자, X는 얘네요. 그죠? 1번. OX 찾는 겁니다. OX. 자, 또 이거 유명합니다. 흡연. 참. 15층에 담배꽁초 던지죠. 20층에 던지죠. 30층에 던지면 어디로 날아가냐면, 우리 직원들 이제 경비 업무 하시다가 직원들이 순찰하다가 담배꽁초 맞죠. 또 주민 아침에 막 사모님들이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정장 입고 출근하려고 실을 창문을 딱 여는 순간 뭐가 날아가기 위해서 담배꽁초가 탁 날아오죠. 그렇게 되면 참 그거 어디로 와요? 화살이 관리사무소로 오죠. 뭐 하냐고. 관리사무소 말이야, 관리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홍보해야죠, 이제. 그럼. 자, 보십시오. 방지 7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세대 내 흡연, 발코니, 흡연이에요. 화장실에 담배 피우는 경우, 예, 이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환기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새어나가죠. 다른 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누가? 입주자 등은. 근데 그렇게 되나요? 비 오는 날 향을 피우는다는 세대가 있어요. 향. 본인은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그 향을 피운다는데 그 향이 묘하거든요. 근데 그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위층 아이들 난리 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안내해주고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아까처럼 관리 주체에게 간접 흡연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그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 흡연할 것을 흡연 장소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아파트에는 흡연 장소가 거의 없죠. 근데 흡연 장소를 만들어 이거를 권고할 수 있죠. 이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흡연 장소 있나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설치하려 부스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흡연 부스를 설치한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흡연 부스를.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간접 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 권고에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 네 번째,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죠. 교육. 가서 놓고 1대1로 교육할 수 불가능하죠. 뭐 해야 돼요? 사이트 안내 주죠. 사이트.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상자, 피해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관리주체는 이렇게 교육도 했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도 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면 피해자가 뭐라 그래요? 소장님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귀화길에 정했는데 왜 안 합니까? 관리주체 업무를 안 하시네요, 지금? 여기 회장님 누구예요? 여기 동대표 누구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소장님 입장 난처해지죠. 이런 경우로 인해서 소장님들 많이 바뀌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직하고 연관돼요. 우리 관리사무소의 수명하고 연관되는 게 층간소음하고 간접 흡연이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문제라는 건 우리 지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관됐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 흡연에 대한 문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예요. 이건 공동체 활성화 누가 대표결이라 그랬어요? 그죠? 관리의 준칙 사항이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는 대표결 사항이다. 아까 지문으로 저희 봤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어디서? 잡수입에서 매각된 수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경비 지원은 관리 규약하고 정하거나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데서 입주자 대표 의결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경비원들도. 자, 전자기관 투표. 전자투표 하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자투표 합니다. 그냥 이 정도 보세요. 전자투표. 의무가 있는 전자투표 해야 돼. 노력해야 된다. 이런 뭐 본인 절차, 여러분은 뭐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이라서 본인 절차는 이런 절차를 건체인데 우리가 아는 사항입니다.
자, 전자투표를 거의 전자투표예요 지금. 그리고 전자투표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줘요. 전자투표 할때 지원해줘. 근데 지금 전자투표가 다 무료 사이트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자투표 무료로 지금 다 해줍니다. 대부분 전자투표를 하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차수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